메이플 스토리 경험치 5만 배맵 하겠습니다. 도적으로 전직했습니다. 도적으로 한 이유가 이게 생겼더라고요. 표창 스킨. 이거 써보고 싶어서 이번에 킨 겁니다. 어디 에너지볼 해볼까? 변경되었습니다. 오, 마법이 나가요. 이거는 전에 했던 그건가 보네. 총알. 아유, 그만 잡어. 총알. 아, 이렇게 나가는구나. 총알이 나가네, 그냥. 스킬처럼 나갈 줄 알았는데. 이건 뭐야, 그럼? 오. 이건 화살도 있네, 활. 아, 화살이 나갑니다. 이거는 뭐지, 이거? 창이 있는데? 무기가 날아가고요. 이거는 주문서. 주문서 그냥 주문서가 날아가네. 뭔가 했더니 에너지 볼트로 하겠습니다. 근데 벌써 31레벨이 돼버렸어요. 스킬. 스킬도 적용되네. 두 발씩 나가네, 막. 어쌔신. 이건 제가 어쌔신 한번 해봤습니다. 딱 30레벨까지 찍어보고, 30레벨인데도 아직도 이걸 써야 된단 말이야? 하고 접었던 기억이 있는데, 5만 배 맵으로 순식간에 올려보겠습니다. 자. 허밋인가 보네, 허밋. 3차 전직 스킬은 알케미스트. 회복 아이템 효과진가라는 게 있네요. 매수업. 더욱 많은, 오! 야, 이거. 확인을 해봐야겠다. 궁금하구만요. 일단은, 크리티컬 저렇게 뜨네. 7,000원 들어오죠? 자. 진짜 적용되네. 12,000원 들어옵니다. 섀도우 파트너. 똑같은 행동을 하는 그림자를 소환한다. 아, 소환의 돌을 써야 되는구나. 소환의 돌이 없으면 못 쓰네? 아, 못 쓰는구나. 움직일 수 없게 만든다. 아, 선택 안 된다. 이거 못 쓰는 스킬인가 봐요. 이 맵에서. 매수를 던져서 적을 공격한다. 이것도 못 쓰네. 이거는 쓸수 있겠지? 이건 딱 봐도 공격 스킬이네요. 이거 써보자. 플래시 점프. 아, 이걸 눌러야 쓸수 있는 거야? 오. 연속으로는 안 되는, 아, 이게 한 번, 점프 한번할 때마다 한 번씩. 아, 빠르다, 빨라. 기동력이 되게 좋네. 텔레포트 쓰는 것보다 빠를 것 같은데? 그 단검 쓰는 도적은 이거 없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이거 굳이 단검은 없는 이유가 있나? 자, 이거 써보겠습니다. 어벤져 써보겠습니다. 아니, 이거 의미가 없는데, 이러면은? 어허, 높은데 막 올라갈 수 있네, 점프력으로. 오, 좋구만, 빠르구만. 거기다 헤이스트까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느낌이네요. 오늘은 어디로 갈까? 세계의 문이라는 데가 생겼네? 타임로드. 오호, 오, 좀 많이 세 보이는 듯한. 91레벨이네, 잡을만 하네. 잠깐만, 타임. 아, 짜자자자자자, 존나 아파, 존나 아파. 에너지 볼트. 아, 이게 정상이지. 소원의 돌좀 줘. 절대 안 나오네. 뭐지? 나왔다. 소원의 돌 드디어 나왔구만. 자, 소원의 돌 사용! 그림자 나왔습니다. 볼까? 이거 두발 나오고요. 아, 에너지 볼 네 발 나오고요. 피흡도 두발 나가네. 피흡 은근히 좋을 것 같은데? 아, 이거 네발 나가니까 뭔가 시원시원하다. 전직. 4차 갑니다. 나이트로드인가? 나이트로드로 하겠습니다. 맞겠지? 아, 맞나 보네. 표창 있네. 스피릿 자벨린. 표창을 200개 한 번에 소비한 후 일정 시간 동안. 아, 표창을 소모 안 하는 것도 있네? 한 번에 3개를 던진다. 3발. 아, 6발 나가. 그림자까지. 닌자 스톰. 적을 밀쳐낸다는데? 아, 안 된다. 못 쓴다. 생각보다 쓸게 없구나. 이거밖에 없네. 이거밖에, 이거. 이 메바가 제일 좋은 거구나. 복수하러 갑니다. 그림자가 풀리기 전에 가야 돼요. 그림자 풀리면 다시 못 걸기 때문에. 그림자가 풀리기 전에 복수하러 가야 됩니다. 맞다. 6발. 진짜 많네. 어우. 야, 이거. 아, 이거 점프력으로 넘어갈 수 있구나, 이렇게.
다음 맵으로 못 가네? 맵이 하나밖에 없네? 아, 역류한다네. 허가받지 않으면은. 그렇구만. 이건 뭐야? 아, 이거 화살이구나? 뭔가 맞는 게 팍팍 하는 게 느낌이 나네. 괜찮네. 총알로 한번 해보자. 으흠. 되게 고퀄인데, 의외로? 이거 창은 무슨 소리 나지? 아, 창도 이펙트가 있어, 이렇게. 아, 원래 있는 건가 보다, 창 던지는 게. 나는 전사 무기 던진 건줄 알았거든요? 이게 아닌가 보네. 주문서 한번 던져보자. 주문서 어떻게 나오나. 아, 주문서 터졌을 때 이펙트가 나오네. 이펙트가 있네다. 폭탄 터지는 이펙트야. 이거. 아, 약간 신성한 화살 그런 느낌. 이거는 흔들리는 거. 오, 타다다닥. 다른 건 별로 궁금하지 않은데.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건 뭐지? 오. 약간 드래곤볼의 기탄 같은 느낌. 아, 난 근데 에너지볼이 더 마음에 들어. 뭔가 에너지볼만의 꾸덕함이 있습니다. 내 맘에 들고요. 근데 이거 센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사차 직업인데 강한 건가? 야, 근데 나 사차 전직 해도 던지는 건 이거네요. 아, 나뭘 쓸지 좀 궁금했거든요. 해적이랑은 약간 많이 다르네. 해적은 막 소환도 하고 별의별 거다 하던데. 아, 단검 쓰는 것보다 좋은 것 같긴 하고. 맞다. 이 녀석. 단검 도적이 더 셌던 것 같은. 단검 도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좀 때려보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아니, 단검 도적이 더 세잖아.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심지어 얜 여러 마리 맞거든요? 아, 단검도적 그렇게 쓰레기 직업이 아니었군요. 내가 마법사를 해봐서 그런가? 왜 이렇게 다안 좋아 보이지? 아, 근데 얘는 기동력이 엄청 좋으니까. 이게 있잖아. 이게 진짜 사기네. 이게 진짜 사기 스킬이에요. 아, 순간이동보다 더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해서 표창도적이었습니다. 엄청 많이 나가요. 약간 표창을 던지는. 진짜 표창만 던지는 직업이었네. 아니, 애초에 이거 말고 공격 스킬이 없네, 4차에. 3차에는 이거 있고, 여기에는 없고. 이거 상위 호환이 4차 거니까. 제가 이 도적을 많이 봤거든요, 필드에서. 그래가지고 난 이게 제일 강하고 제일 재밌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제일 재미없는 직업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른 게임이나 다른 직업으로 뵙겠습니다. 다음에 봬요.